최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이 공개되면서 현 정권의 정치 공작 시도가 일부 드러나고 있는데요. 2014년 삼척원전 주민투표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논란이 됐던 검찰과 경찰 수사와 여론조작 중심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삼척원전 관련 내용이 담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불리는 업무수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비망록에 삼척원전이 처음 등장한 시점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로 원전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지만 찬반 갈등 여지가 남아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은 삼척원전 찬반 주민투표에서 투표자 85%가 반대한 투표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3일 뒤 비망록에는 삼척원전 관련 주민투표 영덕 확산 조짐, 선제적 대응, 주민투표로 국책사업의 저항, 기필코 달성, 그리고 지역 언론 설득 등이 담겼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직접 원전 문제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관여한 정황도 등장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기록을 보면 삼척시장 허위사실 유포 기소예정, 직권남용 수사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9일 뒤 검찰은 김양호 삼척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검경 내외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수사, 윗선의 지시 등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또 기소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월 김 시장을 원전 찬반 주민투표 당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청와대와 김기춘 전 실장이 직접 삼척원전 사태에 대응하고 수사를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분노하고 참으로 참담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탄압하고 또 개입해가지고 괴롭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의혹으로만 회자되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물론 원전 정책 자체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연 뉴스 홍서표입니다.